형, 예. 코치님들 와서 이제 작전을 짜라니까, 곽재희 코치님은 작전을 짜고, 예. 김동성 코치님은 심판을 안고 갑니다. 예, 저 벌써, 저 옛날에 아는 했던, 예? 분 같아서. 그런 거를 어디서 네.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 어떻게 보면 페어플레이 좀 어긋납니다. 1레인, 곽재희 코치팀의 강민석. 2레인, 곽재희 코치팀의 필독. 3레인, 김동성 코치팀의 리키 김. 4레인, 곽재희 코치팀의 권태호. 준비! 자, 1번 자, 마 역시 강민석, 리키 2번 마 김은 필독. 스타크가 좋고 네. 오! 역시 2번 마 필독이가 좋고 네. 오! 역시 필독! 필독이 치고 나오고 리키가 두 번째. 자, 필독 여기서 좋아요. 자, 강민석이 하위고요. 가장 꼴찌. 자, 현재 1위는 필독. 필독이 자,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 잘 피해서 나오고 리키가 넘어지네요. 물잘 피해서 나오고 리키가 넘어지네요. 물잘 피해서 나오고 리키가 넘어지네요. 이거 엎어져라. 잘 엎어져라. 안 돼. 잘 피해서 나오고 리키가 넘어지네요. 자, 이렇게 되면 리키가 3위로 쳐집니다. 자, 와우. 야, 1위 필독, 2위 권태호, 3위 리키 김, 4위 강민석. 야, 정말 재밌는 한판 승부였어요. 다행이네. 나 빼고 다 잘해서 다행이네. 잔치 났네요. 잔치, 잔치. 야. 아, 죄송하지만 저, 어느 호텔 방에서 같이 왔는지요.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제발 좀 다음부터 호텔에서 이런 거 가져오지 말아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만, 왜요? 마지막에 리키가. 리키 김이 지금 3등으로 들어왔다. 지금 그래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 나왔습니다. 3위가 누구예요? 피니시 라인에서 뒤에 선수가 예. 먼저 발을 피니시 쪽으로 밀어 넣은 것 같아요. 네. 3위 강민석, 네. 3위 강민석, 네.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예능이에요. 예능, 예. 웃어주세요. 네. 제2 경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곽재희 코치니 제2종목 경기 결과. 탁월한 스피드를 앞선 곽재희 일본의 남자 선수들. 결승전에서 금은 동메달을 모두 휩쓸며 대역전극에 성공. 이제 남은 제3종목 경기에서 오늘의 최종 승부가 가려진다. 과연 그린, 블루, 레드, 옐로우 팀 중 최강 인라인 스케이트 팀은 누가 될 것인가? 3경기 800m 릴레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뭔가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동훈 코치님 뭐라고요? 1600m로 하죠. 1600, 자 레이스 들어왔습니다. 1600, 800에서 레이스 들어와서 1600. 받고 3,000. 받고 3,200 들어오자. 600, 6,000, 따다 6,000. 올라가자. 올라가자. 녹화 때 웃어주세요. 네. 자, 1600m에요. 금메달 두 개 걸고 가죠. 저 죄송한데, 박재민 씨, 리키 김, 박재민. 저기 두 분. 불량화 같아요. 좀 들어가주세요. 자, 네, 들어가주세요. 우리 저 요거를 코치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해요. 하지만 선수들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선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00. 장거리에 자신 있습니다. 장거리 하실 거예요? 장거리? 저희는 장거리로 위주로 연습했죠. 장거리로 하는 거예요? 장거리 해요. 잠깐만, 우리 그러면 이거는 두 바퀴냐 한 바퀴냐인데 요거 우리 저 제작진이 진지하게 우리 한번 상의 한번 해볼게요. 진짜 두 바퀴냐 한 바퀴. 1600m에요. 금메달 2개 걸고 가죠. 그리하여 제작진이 내린 결론. 800m도 1600m도 아닌 1000m 릴레이. 각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는 200m 한 바퀴.
마지막 주전에